합니다만은 그렇죠. 이번 경기 대표. 자 홍진호 오늘 4연봉이 나왔습니다. 4연봉 예. 4연봉 예, 본인의 기록을 깼거든요. 예, 마치 축하를 해주던 단 박성균 선수의 필드 선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3연봉도 아니고 오늘 4연봉이 나왔어요. 예. 예. 완전 주도권 잡았고요. 한 경기만 더 따내면 우승입니다. 박성균이. 예. 벙커라면 잘 모르는 선수인 줄 알았던 예. 박성균 선수인데 와, 이제 벙커 오늘 전도사가 됐어요. 예, 벙커 전도사 마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벙마 예, 정말 그 정도로는 완벽한 예, 벙커 운영을 지금 선보이면서 네.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예, 제자리를 완벽하게 찾았죠. 아발론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움직임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예, 확실히 좀 투혼에서의 패배도 좀 아쉬운 패배였고 한상봉 선수는 약간 좀 이 박성균 선수에게 조금 본인 스스로 실수에 의해서 경기를 네. 내주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아직 경기는 끝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지켜봐야겠죠. 더 이상 점수를 내줘서는 한상봉 선수 우승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가 고비죠. 이 고비를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지 한상봉 선수에겐 모든 걸 쏟아부을 세트입니다. 6세트 서킷 브레이커에서 대결이고요. 한번 맞붙었던 대결 첫 번째 만남에 한상봉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보여주고 박피의 승부를 만들어내야죠. 통기준이 끝났습니다. 6세트 경기를 시작합니다. 결승전 6세트 경기 서킷 브레이커 시작됐습니다. 아래쪽 한상봉 선수고요. 위기에 빠진 한상봉 선수 오늘 손에 넣을 수 있는 경기가 좀 많았어요. 하지만 박성균 선수에게 넘겨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란우 경기 펼친 박성균 선수는 공격적인 운영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3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승까지는 단 한 세트 남았어요. 예, 더 이상 내줄 경기가 없죠. 한상봉 선수는 이제는 조금은 안전한 시계 운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상대가 또 언제 벙커를 가지고 뭔지 들어야지 모르는 박성균, 정말 무시무시한 벙커 사랑하고 있는 네. 벙커를 사랑하는 박성균이 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판짜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박성균 선수는 보여주고 있죠. 간간이 세트마다 한두 번씩 섞으면서 한상봉 선수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어요. 네. 맵에서 테란이 유리한 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성균 선수가 맵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신이 이용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맵상의 이점 테란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준비하고 있어요. 스포니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벙커 뭐 배럭 먼저 짓고 하면은 한번 시원하게 재미 좀 보자 네. 라는 생각인데 이게 테란 상대로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구두군이. 네. 그렇죠. 카운터성으로 뭔가 준비를 했는데 상대가 빠른 확장도 아니고 지금은 베럭스 출발이거든요. 네. 배럭 먼저 올리고 아하.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자 박성균 선수가 눈치를 채지 네. 못할 때 어떻게든 저 넓은 입구를 통해 들어가서 엄청난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네. 자 정찰 방향이 문제죠. 오버로드 그렇죠. 그 아래쪽으로 지금은 자 가로 방향 가로로 대각선으로 가 예 가로 방향 가로 예 올라가는 와중에 오버로드를 슬쩍 봤으면은 바로 내려갔을 텐데 일단은 예. 정찰은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야 그 가난한 와중에 와. 정찰까지 나갑니다. 아니 구두로 시작해서 지금 네. 하나를 뺐어요. 네. 예, 와 이게 진짜 승부사죠. 네. 3대2 지고 있습니다. 봤어요 지금 위에서 승부를 보려면은 극단적으로 해야죠. 예. 그렇죠. 애매한 승부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건 승부가 예.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이게 구드론 바로도 아니고 자 해처리 네. 자 저글링 뛰면서 해처리 오. 재미도 보면서 자 이후에 운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어쩌면 참 애매한 그런 진행이거든요. 네. 네. SCV 혹시라도 모르니까 2SCV 정찰을 지금은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아래쪽에서 상대가 멀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글링도 뛰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수비하려다가 아까 수비를 못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렇죠. 구속탄은 조금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발음이 늦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자 네, 다섯 키로 바리케이트 쳤죠. 자 예. 뚫느냐 뚫어요. 자 길마 자 하나 자 못 막았어 못 막았어 야 못 막았어 수식간에 야 한 자 수식간에 다시 한번
한 번, 구멍.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머린 머린 컨트롤. 머린만 쫓아가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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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요. 야, 추가 타파가 없어요. 자 지금은 도기동 공포입니다. 네. 그렇죠. 까다롭죠.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한번 때리면 죽는다. 자, 한 번. 지금 커버가 좋아요. 자, 한 번인데. 지금 커버가 좋아요. 예, 자, 하나 잡고 머리 숫자 줄이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약간 애매했죠. 이게 네. 발언만 했다면은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이런 구드론을 하면서 아, 깍 스키지 않고 앞마당 가져가고 회초리 들는 식의 아, 운영도 있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구드론 스모니플 이후에 캐스트리 정올림프 바스 입구 쪽 들어가서 일꾼 손을 잡았습니다. 네, 구드론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서 상대방을 좀 공격적으로 만약에 빠른 확장이면 끝내버리고 만약에 어느 식으로 본진 안쪽에서 베럭스를 짓고 안전하게 하는 플레이라면 상대방을 좀 수비적으로 돌려놓고 기습적으로 3의 처리를 만든 이후에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적이다라고 인식을 각인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3의 처리 그 다음에 늦은 타이밍에 드론 뽑는 건데 정찰이 진짜 기가 막히게 또 들어왔네요. 아, 이거 해처리 짓는 것까지 좀 네. 확인했습니다. 부속탄은 예.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예. 자, 계속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달릴 수 있어요. 한상봉 다른 적 아닌 한상봉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한상봉이라면 네.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네, 원베럭에서 일단 커맨드 센터까지 올라가면서 지금은 뭐 투베럭스 이후에 뭐 가스 캐고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본진 안쪽에서 조금 더 이제 병력을 갈무리하는 시간까지 좀 주어지기 때문에 3의 처리하고 난 이후에 드론 뽑고 그다음에 이후에 공격을 준비를 할 가능성 안마랑 레어 네. 예, 상대방이 정찰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다가 레어를 찍어버렸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좀 내려오는 마린까지 확인했죠. 뒤쪽으로 뺍니다. 네, 혹시 뭐 치즈가 올까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마랑 쪽에서 레어까지 ESCB 정찰 진짜 좋았어요. 다 네. 봤습니다. 네. 3회 처리 체제에다가 레어 타이밍까지 봤어요. 네. 아까 그 당했던 그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박성균 선수는 앞마당에 드론들이 한 8기 정도가 모였을 때 그때부터 조글링을 잔뜩 뽑을 수 있는 한상공이기 때문에 예. 자 이게 또 넓지 않습니까 수비를 하는 곳이. 그렇죠. 네. 안전하게 그리고 앞마당 쪽에 커맨 센터가 내려앉았고 SCV 붙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SCV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본진에서 그냥 SCV가 대충 갈라서 내려온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창 또 들어오는 공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베럭스만 늘려서 들어오는 공격. 네. 여기서 스파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걸링을 더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방의 타이밍에 따라서 성큰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걸링은 소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상대방의 병력의 양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머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떤 움직임이 가는지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상봉 선수고요. 예. 그리고 SCV 정찰 보세요. 예. 예. SCV가 12시를 우회해서 예. 지금 또 아카데미 또 생산되기 전에 상대가 이 타이밍에 저글링을 찍는다면은 저글링을 쓴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글링 쓰는지 안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밀어낸 이후에 돌아가는 그 정찰 아니겠어요? 네. 아, 박성균 선수가 되게 그 상대방이 좀 싫어하는 행동들을 오. 잘하네요. SCV 정찰 오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성크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게 저글링을 억지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스파이어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라바를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저글링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오는 거라 네. 시간 싸움! SCV 정찰이 진짜 좋았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성크이 없어요! 점점 늦는감이 이동했는데요! 늦는감이 있는데요! 네. 완성이 안 되네요! 하나 완성 안 돼! 아! 파이어맨까지! 큰일 났습니다! 이건 한상봉이! 뉴탄이 나와도 문제고! 빨리 나와야 돼! 아! 파이어맨 둘 살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초토하죠! 마지막에 우승을 부르는! 우승을 부르는 SCV! 두 번째 SCV 정찰이었습니다! 컨그레스아즈리그에서 대마켓 승전! 예! 정복을 거의 찌는 공격이죠 이거! 야! 자! 파이어맨! 파이어맨! 여기서 피해가 지금 누적되고 있죠. 많이 잡혔어요. 네. 앞마당 쪽에 드론 싹 쓸렸고요. 그 저글링을 더 뽑는지 아니면은 성크를 짓고 수비를 하는지 그다음에 뮤탄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라바를 모으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하는 내 근거는 바로 SCV 정찰밖에 없었는데 진짜 애매한 타이밍에 SCV 정찰 가서 네. 지금은 최대한 피해를 많이 입혔고 이후에 나오는 뮤탈 양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꾼이 많이 잡혔습니다. 2뮤탈, 이제 2뮤탈입니다. 추가 가스 확보가 좀 시급한데 자 우선은 미나레 주연에 붙이면서 자원 확보하고 있어요. 급할 예. 게 없어요. 급할 게. 와, 예전보다 참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뭐 쓸 수 있는 수도 많아진 것 같고 예, 어떻게든 저 뮤탈리스크가 나오고 성큰 뭐 두어 개가 완성이 되면 안전하게 맞고 이제 견제 시작인 것이 보통의 경기라면은 지금은 뮤탈이 뮤탈을 찍어야 되는 그 시기에
머린 메딕이 너무 무섭게 스팀을 먹고 들어가니까 토글링을 뽑아야 됐고 예. 결국 뚫리고 둘이 엄청 잡혔죠. 네, 그 근거가 뭐냐면은 SCV가 자신의 미나라 확장기지 근처를 우회해서 들어갔었던 SCV 정찰이 너무 정보를 많이 줬어요. 상대가 성큰도 없네, 저글링도 안 뽑았네 이러면은 3에 처리하고 난 이후에 뮤탈스크 뽑으려고 준비 중이구나, 너 죽었어 이러고 내려간 건데 드론을 많이 잡고 지금은 아 자신은 그냥 탱크 안정적으로 올리고 베럭스 안정적으로 올리고 원래는 뮤탈이 공격을 들어와서 견제를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뮤탈 마중 나가도 뮤탈을 마중 나가도 돼요 지금. 테란이 저평력 가쪽 다시 한번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변수를 만들려면은요 한상복이 지금 나와 있는 마중 나오는 요 병력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요걸 뮤탈 손실이 없는 상태로 네. 가뿐히 잡아내야 될 텐데 깔끔하게 손에 없이 막아내면서 안 붙였어요. 그냥 있는 자원 바닥까지 닥닥 긁어서 지금은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 잡겠다고 지금 나온 건데요. 들어가서 때립니다. 예상보다 많은 병력으로 이걸 끊어내겠다는 건데 예. 자 박성균도 눈치 살살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무리하지 않아요. 그냥 세미서만 만들어내도 됩니다. 예. 저원링 동원하면서 이 병력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네. 돼요. 자 한번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나가 있는 병력을 일단은 다 잡았어요. 예. 3번의 타이밍 내려오는 공격을 지금 막아내고 있고 오히려 잡아냈어요. 예, 그 남은 게 바로 병력이거든요. 예, 그동안 또 이 드론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 병력만 찍고 있다는 것은 예. 자 여기서 뮤탈 견제한 게 뚫어버리겠다는 건데요. 바깥쪽에 예,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병력 다 잡아먹었고 어쨌든 시간 지나면은 테라는 오베럭스 올라간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테크가 느지막히 올라가는 이런 체제에서 베슬까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롭 뽑을 새 없다. 뮤탈스크 살아남은 걸로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뮤탈 견제만 해주고 저글링으로 쓸어서 끝내겠다. 그 방법밖에 안 남았다 라고 네. 한상봉은 판단을 한 겁니다. 박성현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안 나옵니다. 미래가 없어요. 한상봉 선수는요 오베럭이거든요. 예. 오베럭 예. 저 메딕이, 위에서 병력 짜내고요. 예, 메딕이 조금 있으면 한 번에 뭐 네다섯 개씩 나올 수 있고 머린이 네다섯 개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와 어떻게든 한번 주목을 해보는데 절대 나올 생각이 없죠. 공일업이에요. 공일업이 예, 공일업입니다. 그냥 뮤탈 견제도 이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메딕 4기 붙은 데다가 오베럭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서 싸우자 그래 바꿔줄게 이렇게 지금은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차원상에서 밀리고 있다. 둘러싸이죠. 둘러싸이고 자 잡고 둘러싸고 굉장히 잘 싸웠어요. 되게 잘 싸웠습니다. 한상봉이 느끼하게 잘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잘 싸웠습니다. 한상봉 진격 아 하필 업그레이드를 믿고 나가는 바람에 네 무지하게 잘 싸웠는데 이게 시간이 아 뮤탈이 다 죽었어. 그동안 데미지를 입었던 뮤탈리스크들 체제 박성균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망의 결승전 경기 두 경기를 내줬습니다만 마지막 경기 내에서 들어오는 한상봉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차지한 박성균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초대 우승 박성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헤쳐나갈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죠. 초반에 한상봉 선수의 그 공격성에 좀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박성균 선수가 침착함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주무기 그 침착함을 찾으면서 이번 대만 결승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 멋진 경기를 보내준 박성균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오늘 정말 박성균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1세트 2세트에서 주도권을 잡고 좀 앞서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한상봉 선수의 역습에 휘둘리면서 경기를 내주고 시작했죠. 자 오늘 여기서 박성균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박성균 선수와 멋진 경기를 만들어준 선수가 있죠. 오늘 보셨죠. 적의 큰 힘을 불러일으켰던 한상봉 선수를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기 앞쪽으로 자리에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한상봉 선수 멋진 경기를 치렀습니다. 드디어 그 원하던 헝그랩 스타제리그 대만 결승전 우승을 차지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인데 네. 아 진짜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지 몰랐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 너무 힘들고 아 너무 힘든 만큼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발론에서 만약 그 경기를 못 잡았다면 상대가 쓰리가스 돌리고 있었고 자신 본진밖에 없었어요. 그 경기를 잡아내지 못했더라면 오늘 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아무래도 맵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연습량 아무래도 많이 못 해봤을 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자 생각에는 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브루도 리그가 좀 없어진 이후에 나름대로 좀 상심이 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재가가 되면서 수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이번 시즌 임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와주고 뒤에서 지켜줬던 가족 여러분이 좀 있을 텐데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네 옆에서 아들아 잘해라까지 이야기해줬어요. 부모님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오늘 가족들 또 이제 왔는데 뭐 덕분에 이긴 건 아니겠지만 네 제가 잘해서 이긴 거겠지만 어쨌든 응원해줘서 고맙고 네 좋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끝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까 전에는 한 8년 동안 박성균 선수를 응원해주고 이제 군대 가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 팬분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진짜 이번에 뭐 대회하면서 계속 이제 응원을 와주는 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정말 그냥 고맙다는 말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데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도와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일단 전체적으로 좀 여러 명이 도와줬어요. 일단 명훈이 형, 일장이 형, 홍구가 다 이제 다섯 게임씩 도와줬는데 이제 일장이 형하고 명훈이 형은 어제 3-4회전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전날엔 또 도와달라고 하기 좀 미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도와줬는데 홍구는 놀러 가야 된다고 시간이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구가 잘 놀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분 두 분이 도와주셨는데 이름이 김주엄님하고 이은유님 헤라효랑 또 이제 지은 화이트 쓰시는 두 분이서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박성균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멋진 경기를 같이 만들어준 선수가 있지요. 바로 한상봉 선수입니다. 아 오늘 정말 잘 싸웠죠. 몰아치면서 박성균 선수를 흔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도 함께 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이제 두 번 준우승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콩라인으로 예. 네. 근데 되게 이번 대회가 저한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한동안 게임을 좀 안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출전을 했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와서 네. 좀 준우승 한 것만도 되게 예 만족합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한상봉 선수 팬분들이 이 적으로서 지금 우승을 바래왔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잖아요. 아, 안 남아요. 한 번 더 네. 한다면 네. 예,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 콩드가 다시 한번 준비가 네. 돼서 리그가 시작된다면 그 시즌에 한상봉 선수 우승할 수 있잖아요. 아, 제가 팬들이 예.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아, 또 오늘 성균이가 좀 약간 오히려 예. 성균이가 좀 공격적인 좀 빌드를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더 제가 공격적으로 나갔으면은 좀 예. 예,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래도 뭐 아쉬움 없는 경기를 했어도 끝까지 응원을 해주신 가족 여러분과 팬분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그래도 이렇게 결승까지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봉 선수는 분명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박성균 선수가 한 번 우승을 했잖아요.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그 못 이뤘던 꿈들 연속 우승 한번 해봐야죠.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네, 제가 이번 대회 이제 또 양대 리그 시작하기 전에 뭐 다른 리그에서 했던 말인데
집에 있는 트로피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짝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이번에 거의 뭐 오래 뭐 몇 년 만에 그 말을 지켜서 정말 기분 좋고요. 앞으로 이제 또 트로피 새 쌍둥이 만들겠습니다. 야, 그래요. 네, 오늘 멋진 경기 보내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준우승 시상과 우승 시상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진행이 될 텐데요. 자, 1월 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 콩드. 이번 준우승 시상에는 정말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준우승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콩드 컴퍼니 홍진호 대표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여기서 같이 이제 시상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박성기 선수 뒤쪽에서 잠시 대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상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 콩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봉! 네, 한상봉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하며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까지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섯 코타베 전달까지 해주시고 자, 기념 촬영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좀 봐주시고요. 네, 자, 수많은 팬분들과 기자단이 와서 또 기념 촬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회 없는 승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내준 한상봉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시상을 해주신 홍진호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표님 잠시 우측에서 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마 결승전 우승 시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오늘 우승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헝그랩 TV 김동규 국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 대회 자, 일로. 예, 오늘 이번 대회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 콩드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서 수많은 팬분들의 사랑과 선수들의 열정을 직접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잘 발표를 못해서 글로 네. 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헝그랩 TV 방송국장 김동규입니다. 먼저 헝그랩 스타즈리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타즈리그를 위해 노력해주신 중계진 및 관계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헝그랩 TV는 정기적인 스타즈리그를 개최하고 신인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스포츠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우승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 콩드 대망의 우승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박성균 선수에게는 상금 2,500만원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테라노스로서 초대 우승을 차지한 박성균 선수,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기념 촬영도 같이 좀 이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 우승자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 콩드 박성균 선수입니다. 승부사 한상봉 선수를 제압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박성균 선수에게 큰 함성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잠시 그쪽에서 예, 대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서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클로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설위원분들도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번 시즌 오랜만에 저희가 뭉쳐서 열정을 오늘 터뜨렸는데요.
이승원 해설 이번 시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 항상 이렇게 찾아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울고 웃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그러니까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한 시즌 진행을 해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네. 뭐 다음 시즌 열심히 또 준비해가면서 더 멋진 경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멋진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도 네. 이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임성준 해설위원 많은 예. 걸 얻었습니다. 일과 뭐 사랑 그리고 선수들의 열정까지 전부를 얻으셨어요. 예, 제가 방송 쉬다가 또 이 헝그리 앱으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고 또 이 정식 또 리그를 맡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었고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줘서 아주 재밌는 그런 놀이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꼭 불러주시고요. 네. 예, 그때도 이 좋은 괜찮은 분 있으면 잘 엮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마이크를 홍준호 대표님에게. 자 수많은 분들이 홍진호 대표에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헝그리 앱 스타즈 리그에 있어서 1등 공신이시죠. 오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대회가 소확행에 잘 맞춰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이렇게 스타 리그가 아쉽게 없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부활을 시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무엇보다 우승하신 뭐 박성균 선수 너무 축하드리면서 한상봉 선수 누구보다 제가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예, 또 오늘 특히 경기 내용이 저한테도 좀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게끔 좀 그런 날인데 어쨌든 뭐 힘내시고 오래 갈 거예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는 예,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헝그랩 스타즈리그 위드콩들을 같이 진행을 해오신 분들 그리고 고마우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걸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신 모든 여러분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자 저희 두 분의 아나운서와 그리고 천보영씨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홍준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의 시작으로 스타즈 리그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